오전 8시 53분 안성 탐방로 오늘 덕유산 탐방 눈꽃 탐방 출발합니다. 오늘은 특히 제 아내가 챙겨준 따뜻한 물을 담아갑니다. 저번에 물이 얼어서 식겁을 했거든요. 그리고 새로 장만한 스마트폰도 만질 수 있는 장갑 이렇게 출발합니다. 저번보다는 조금 그렇게 따뜻하게 입지는 않았어요. 좀 편하게 입었습니다. 동력령 1km 남은 지점, 단풍나무의 눈꽃이 앉은 거, 단풍나무 눈꽃을 한번 담아보네요. 여기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눈꽃이 펼쳐집니다. 나무에도 눈이 상당히 많죠. 좋네요. 눈의 밝음으로 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네요. 아주 좋습니다. 이쪽은 둥근 돌이 많은데 둥근 돌에 눈이 쌓인 모습이 상당히 정답습니다. 하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. 여기는 너무 하얘서 문제입니다. 하얀 경보.
더 유산 빨리 오세요. 제가 오늘 영상은 2부, 3부로 나눠서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. 영상이 찍는 데마다 또 너무 장관입니다. 예, 동엽령 근처에 도착했는데요. 동엽령부터 따로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조건 오늘은 덕유산으로 오시길 바랍니다. 최고입니다. 동엽령에 도착했습니다.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그저께 종주 못했던 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눈이 더 왔습니다. 이쪽으로 안성 탐방로가 보이고요. 안성 쪽에서 오늘 올라왔거든요. 자, 이쪽은 삿갓제 대피소 방향이고요. 저쪽이 등산 정상 향지봉 방향입니다. 잠시 후 2부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은 한 3부작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빨리 오십시오, 덕유산으로. 무령산 쪽으로 잠깐 와봤는데요. 이쪽으로 아직 아무도 등산로를 밟지 않았습니다. 자, 이걸로 영상을 마칠게요. 1부.